안녕하세요.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라이브 쿠킹 클래스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 페이스북 팬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 앞에 계신 블로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라이브 쿠킹 클래스 진행을 맡은 피자헛의 요리하는 직장인 김대리입니다. 처음 인사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지난 9월 업계 최초로 피자헛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쿠킹 클래스를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워낙 많은 분들이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두 번째 라이브 클래스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지난번보다 훨씬 더 다양해진 혜택으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그 첫 번째로 클래스 중간중간 제가 내는 돌발 퀴즈에 답변을 맞춰주세요.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올려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20분께 저희 외식 상품권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오늘 쿠킹 클래스를 진행해 주실 폴 셰프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역시 댓글로 질문을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쿠킹 클래스 마지막에 몇 가지 질문을 선정해서 직접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 중 총 5분을 추첨해 역시 피자와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떼 파스타 쿠킹 클래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피자헛 R&D 팀의 폴 셰프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회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소떼 파스타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셰프 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쿠킹 클래스인데 어떻게 좀 높아진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확실히 그 생중계라서 반응도 굉장히 많이 되고 항상 그 방송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둘이라서 좀 편하네요. 혼자 할까? 네, 저는 처음인지라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요리가 어떤 건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 소떼 파스타 쿠킹 클래스에서 준비한 그 메뉴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보통 크림 소스의 대명사라고 하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하고요. 그 토마토 소스로 이제 주로 만드는 포모도로 시푸드 파스타가 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준비해 주신 파스타가 소떼 파스타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피자헛의 대표 메뉴로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 소떼 파스타의 뜻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소떼하고 파스타하고는 두 가지 단어죠. 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소테라는 건요, 꼭 파스타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제가 육류나 뭐 해산물 또는 뭐 야채류를 그 뜨거운 팬에, 달궈진 팬에 빨리 센 열에 볶아내서요. 그러니까 뭐 영양분도 파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 본연의 맛을 잃지 않게 빠르게 이렇게 볶아내는 요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냥 볶음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 볶을 때는 그 달궈진 팬에 항상,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갓볶아야지 애초 달궈지지 않는 팬에다 요리 저 원재료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 열이 서서히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소테가 아니고 삶아지는 효과가 그러면 소테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네. 방금 그 셰프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피자 바로 하나요? 네, 바로 씁니다. 네, 피자헛의 대표 메뉴인 소테 파스타 중에 소테 파스타에서 소테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댓글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소테 파스타의 가장 기본은 팬을 좀 달궈놔야 돼요. 뜨겁게. 요즘 뭐 업체명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T로 시작되는 뭐 후라이팬 뭐 기물 업체에서 아시죠 다 아시지? 네. 그래서 뭐 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달궈지면 요리하기 좋은 온도다. 이게 다 실제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팬을 여기다 얹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레스토랑이나 업장에서 사용하는 화구는 이거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불을 중불로 이렇게 살짝 조절해 가지고 하는데 가정용, 저희도 지금 가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정용 그 가스레인지에는 특별히 뭐 중불이나 뭐 약불로 맞추는 필요는 없을 거예요. 첫 번째 파스타는 어떤 파스타죠? 첫 번째 파스타는 까르보나라 파스타고요. 까르보나라 파스타에 대해서 설명 먼저 좀 드리고 할까요? 네네. 네. 네, 그렇다면 잠깐 불을 빼겠습니다. 이게 뭐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좀 약간 어긋나는 까르보나라 파스타는요, 우리가 그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어떤 파스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크림소스 파스타
있고 뭐 베이컨이 들어가는 파스타 정도로만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 까르보나라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까르보나라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크림 소스의 대명사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원래 이태리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크림 소스를 사용을 안 했어요. 원래는 그 이태리 그 전통적으로 염지된 그 돼지고기하고 실제적으로 계란 노른자하고 그리고 그 스파게티 가지고만 만드는 거거든요. 까르보나라가 뭐 알레 스파게티 알레 까르보나라라고 해가지고 원래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먹는 그 파스타라고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광부들이 그러니까 돈도 없고 몸도 지치고 하니까 먹을 건 없고 하니까 계란 노른자에다가 그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스타예요. 그래서 크림 소스로 이제 발전된 거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됐고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원하는 맛으로 점점 발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크림 소스 파스타, 특히 까르보나라 파스타에는 후추가 들어가거든요. 다른 후추가, 통후추가. 그게 원래 생겨난 이유가 물론 뭐 통후추를 넣어가지고 크림 소스에 좀 뭐 느끼한 맛도 좀 없애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는 아까 까르보나라가 뭐라 그랬죠?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먹는 음식.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바로 먹는 거니까 옷에 석탄가루가 다 묻어있겠죠.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석탄가루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통후추라고 생각하고서 넣은 게 유래입니다. 아, 되게 재밌으시죠? 네. 이거나 별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진짜 재밌는데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돌발 퀴즈 나갑니다. 방금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까르보나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원래 누가 먹던 음식이다라고 말씀 주셨었거든요. 답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 되겠군요. 네, 네. 아, 말 속에 답이 살아있어요. 사실 저도 어떤 퀴즈를 낼지 모르고 이거 왔어요. 제가 펜을 이렇게 달군요.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 과정은. 그리고 그 소태용으로는요, 거의 올리브오일을 주로 많이 씁니다. 올리브오일은 일반 식용유보다 발연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온도가 낮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이렇게 소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르보나라라고 다시 합니다. 자, 팬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달궈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뜨겁네요. 올리브 오일을 넣고요. 아까 이태리 전통 방식으로는 이제 염지된 그 돼지고기를 사용한다고 했죠. 요즘에는 보통 이제 베이컨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들지들 소리가 바로 나야지 소태가 됐다고 할게요. 이렇게 베이컨을 먼저 넣는 이유는요, 베이컨에서 나오는 고소한 기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아주 이런 느낌이에요. 화면을 잡힐지 모르겠는데, 베이컨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좀 거지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상태에서 양파를 넣습니다.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고요. 양파는 너무 많이 볶으면요, 그리고 양파의 그 당분 때문에 카라멜 성분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흰색 소스를 넣었을 때 소스 색깔이 또 까매질 수가 있으니까요. 살짝 한 물 30초 정도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크림 소스를 크림 소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불에 약해가지고 금세 쫄아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좀 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스파게티 면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이렇게 저 소스에 테두리서부터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중간 부위가 보글보글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을 갖다 시머링 상태라고 하거든요. 시머링 상태가 됐을 때 삶아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간 문제. 근데 미리 삶아놓으면 왠지
면이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요리를 하다 보면은 그 파스타 삶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소스가 좋은거나 뭐 그런 수가 있으니까 이게 삶아가지고 올리브 오일에 이렇게 묻혀서 좀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뚫지는 않아요. 되게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그럼 세 번째 퀴즈 나갈까요? 세 번째 퀴즈는 가정에서 면을 삶고 나서 면이 불지 않기 위해 살짝 이것으로 버무려 놓으면 오랜 시간 면이 불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버무리는 그 재료는 무엇일까요? 지금 또 바로 댓글로 답변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 스파게티나 이제 뭐 파스타 면은 알단테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단테는 면의 그 심지가 삶았을 때 하얀 속심지가 이렇게 남거든요. 그렇게 남게 되면은 살짝 씹는다면 좀 딱딱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태리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먹는 그 음식입니다. 크림 파스타에서 크림 소스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요것만 완성됐다면 네.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그 일에 그 쿠킹 클래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소스 만드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상당히 간단하죠. 여기에 원래 크림 소스는요 파마산 치즈가 들어가거든요. 그 맛을 갖다가 조금 더 풍미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블럭 파마산 치즈를 한 번 더 위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고추, 아까 석탄 대신 홍고추, 설렁하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가니쉬로 이렇게 말린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고 네, 마지막에 요리의 완성 단계는 좀 깔끔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완성된 까르보나라 스파게티가 너무 쉬우시죠? 네. 어땠나요? 너무 쉽죠? 네, 쉽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크림 소스 만드시는 방법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네. 소스란 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하려면은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쿠킹 클래스의 목적은 누구나 가정에서 이것만 보시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게 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그 전통 방식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선 여기 보면 마트나 그런 데서 생크림 팔죠, 많이. 이거 뭐 상표 안 가리겠습니다. 근데 뭐 생크림을 준비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휘저어가지고 케이크에 올리는 그런 생크림이 아니고 그걸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저으면 이제 생크림이 되는 거죠, 케이크에. 그건 생크림하고 이런 뭐 수입식품점에서만 옛날에는 팔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마트 같은 데서도 이렇게 파는, 판매하고 있는 이렇게 가루 파마산 치즈가 있어요. 그리고 후추인데 그 연한 후추를 넣었는데 우리가 보통 순후추라고 하는 뭐 마트에서 파는 얇은 그 순후추를 넣게 되면요 소스 색깔도 검어지고 후추 향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안 좋으니까 뭐 조금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은 마트나 아니면 뭐 식품점 가면은 이렇게 알맹이로 된 그 후추가 있거든요. 그리고 페퍼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사셔가지고 갈아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으깨 해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후추 딱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간을 맞출 수 있는 소금 이것만 있으면 크림 소스가 완성이 돼요.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렇게 믹싱볼하고 이렇게 거품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양만큼 생크림을 부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보통 제일 많이 들어갔네요. 예, 보통 이 생크림을 거의 100% 다 쓰는데 가정에서는 조금 묽은 소스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한 3대 1 비율 정도로 우유를 조금 섞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생크림으로 100% 하면은 조금 더 고소한 맛을 조금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게 그 500ml인가요? 네. 500ml짜리 생크림 하나 정도면요 그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는 한 3개 정도 나올 수 있는 양. 그래서 가루파마산 치즈를
이 가루 파마산 치즈를 이렇게 적게 되면은 소스의 농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치즈 맛을 조금 더 풍미 있게. 넣겠습니다. 시간 넘게 쌈, 좀 짧게 할게요.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후추를 적정량 해서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뭐 계란 노른자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좀 볶은 마늘 좀 넣게 되면은 뭐 마늘 크림 소스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을 때 소금을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파스타를 직접 만드실 때 간을 맞추셔서 그래서 정말 소금을 맞춰서 그리고 너무 이게 좀 묽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살짝 한번 끓여놨다가 식혀줄 냉장고를 보관하시면 되는데 크림소스의 특징은 고소함도 고소한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유제품은 좀 빨리 상해요. 가볍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제품은 냉장고에 넣더라도 뭐 그 다음날까지 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파스타 만들 때 이걸 소스를 튀겨가지고 같이 끓이셔도 되고 살짝 끓여 놓으셔가지고 좀 걸쭉한 상태에서 파스타를 만드셔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뻑뻑한 걸 좀 싫어하시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파스타를 만드셔도 오늘 배우신 그 파스타하고 거의 비슷한 맛을 똑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 간단하죠. 이렇게 네. 쉬운 줄 모르셨어요. 네, 이렇게 금방 첫 번째 파스타가 완성이 됐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까르보나라 파스타 벌써 완성했습니다. 맨날 저도 이제 매장 가서 이게 돈 주고 사먹다가 사먹기만 해서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벌써 첫 번째 요리 완성되었고요. 그럼 두 번째 파스타는 어떤 파스타죠? 두 번째는 이제 포모도로 시푸드 스파게티입니다. 이 파스타. 예, 맞습니다. 조금 저희가 좀 미리 만들어가지고 조금 식어보이긴 하는데. 네, 그럼 포모도로 파스타는 어떻게 만드는지. 예, 우선 포모도로 파스타는요, 그 포모도로란 말은 막 시중에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니,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토마토라는 뜻 아니에요? 어, 아시네요. 제가 좀 어색한데. 예, 포모도로는요, 토마토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직역을 하면 포모도로가 토마토라는 그 단어나 그러셨죠. 포모도로는 원래는 그 황금빛의 사과라는 그 뜻입니다. 아, 뭐 전혀 몰랐어요. 근데 왜 황금빛의 사과인데 왜 토마토를 뜻하냐. 네. 그 이유는요. 원래는 토마토가 처음에 생겼을 때 노란색이니까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 모양이 황금빛 같다 해가지고 이제 포모도로라는 그 포모도로라고 하면 이제 토마토를 네. 상징했는데 점점 발전되면서 토마토가 빨개져 버리죠. 네, 그때 그 유래됐던 그 단어를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그럼 여기서 네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시죠? 아마 지금 보고 계신 페이스북 팬 여러분들도 언제쯤 퀴즈가 나올지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볼 포모도로 시푸드 파스타의 포모도로의 뜻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생각보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감이 좀 있어 보여요. 괜찮습니다. 자, 소테 파스타의 기본 뭐라고 했죠? 팬을 뜨겁게 달군요. 아주 우등생이었을 것 같아요. 자, 네. 팬을 뜨겁게 달고요. 보통 스파게티에는요 올리브 오일만 들어가지 않고 사실은 마늘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붓고 그 마늘 찹을 이렇게 넣는데요. 이 팬이 뜨거워지면 마늘 딱 넣으면 소리가 날 거예요. 보세요. 들리죠? 네, 지글지글 네, 소리가.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데 이게 올리브 오일하고 만나면서 마늘꽃 저희 마늘꽃이 핀다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얗게 이렇게 마늘꽃이 이렇게 피면은 마늘에서 나오는 그 향하고 올리브 오일하고 섞여가지고 상당히 풍미가 더 좋아요. 네. 포모도로 시푸드 파스타니까 시푸드가 간에 들어가야 되겠죠?
가정에서 오징어, 새우, 홍합 정도. 셰프님 TV에서 보면 홍합을 파스타에서 와인으로 맞춰서 그렇죠. 와인 사용 안 해도 괜찮아요? 와인은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해산물의 그 잡내를 없애기도 하지만 와인으로 이렇게 소스를 대신해서 만든 파스타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와인으로 소스를 내는 그 파스타 때문에요, 그 와인은 굳이 이렇게 안 드셔도 되고요. 대신 해산물이나 육류에 이렇게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미리 데쳐놨다가 이렇게 사용하시고. 아, 그냥 끓는 물에 네, 살짝. 그래서 오늘은 다음은 네. 이것도 저희가 살짝 데쳐놓은 제품입니다. 아, 네, 되게 편하네요. 네, 여기에 홍합도 소스를. 아, 그럼 방금 셰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산물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와인 대신 살짝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도 여섯 번째 퀴즈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 해산물이나 그런 거를 살짝 물에다 이렇게 데치면은 뭐 그러면은 그 해산물의 본연의 맛이 사라질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쉽게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살짝 한 1분 미만으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리고 와인이 상당히 그 파스타에 그 풍미를 갖다 이렇게 더 줄 수도 있지만 와인을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 파스타에서 출혈기가 너무 많이 나요. 취하준다고 그런 것도 또 싫거든요. 좀 간편하게 집에서는 그냥 살짝 데쳐서 예, 예.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와인 가지고 뭐 소스의 농도나 뭐 그런 걸 이렇게 맞추시는 게 셰프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소스가 좀 지글지글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이렇게 마늘 스파게티 면을 넣습니다. 제가 계속 스파게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희가 소테 파스타잖아요. 네? 소테 파스타인데 이름 뒤에 스파게티가 자꾸 들어가죠? 스파게티는 파스타 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뉴판 같은데 뭐 포모도로 뭐 링귀니, 뭐 포모도로 페투치니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그 면의 이름을 그 상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의 소테 파스타는 다 이런 스파게티나 페투치니처럼 롱면을 사용하고요. 거의 다 완성된 느낌이에요. 네, 완성이 됐네요. 근데 아까부터 느낀 건데 그릇이 되게 따뜻해요. 네. 그릇을 미리 데워놓으셨나 본데 왜? 왜? 그 요리의 기본은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그런 내용을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피자도 요즘 뜨거워야 맛있다 해서 HOT 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바로 먹어야지 아주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요. 만약에 접시가 냉장고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차갑게 된다고 하면은 파스타도 금세 식고 재료의 본연의 맛도 이렇게 힘드니까 접시는 그 좀 따뜻하게 달궈진 접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해산물 파스타라서 엄청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후추는 그 기호에 맞게 뿌려주셔야 되고 또 요리의 장식인 가지실을 접시로 좀 이렇게 요리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좀 튈 수 있는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네. 이렇게 벌써 오늘 준비한 두 가지 요리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정말 쉬워서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클래스를 마치기 앞서서 페이스북 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이 파스타 만들 때 면은 몇 분 정도 삶아야 되나요? 되게 기본적인 거. 그게 상당히 기본적인 건데요. 파스타 삶을 때 사실 스파게티나 다른 여러 종류의 누들은 다 삶는 시간이 다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파스타 이제 겉면을 사실 때 그 겉포장지에 써 있는 그 시간대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보통 7분에서 한 10분 가량 그 정도 되는 이제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더 뿌른 면을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시간을 조금 더 기호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군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파스타 면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면이 까르보나라에 가장 좋은지가 궁금하시대요. 네. 좀 전에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파스타는요 이제 듀럼밀이라는 아주 거친 입자의 그 밀을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단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파스타 면은 한 600여 종류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거의 흔하게 먹는 면이 스파게티 면. 그리고 스파게티 면보다 조금 더 두꺼운 이제 페투치니 면을 사용하는데 보통 까르보나라는 스파게티 면이 이제 페투치니 면을 조금 사용합니다. 링기니라는 면이 있거든요. 스파게티 면하고 거의 흡사한데 그런 면을 좀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림 소스 만들 요즘 다이어트 관심 많으신 여성분들 되게 많잖아요. 크림 소스 만들 때 저지방 우유를 사용해도 맛에는 별 차이가 없는지 이건 저도 궁금해요. 예, 사실은 그 크림 소스 생크림이나 뭐 우유를 네, 우유를 예, 저지방 우유를 사용해도 무방하고요. 상당히 그 우유나 뭐 그 생크림 같은 데서 나오는 그 고소함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가루 파마산 치즈라고 썼잖아요. 네. 파마산 치즈하고 유제품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요. 그 고소한 맛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나게 돼요. 아,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폴세프님 결혼하셨냐, 계신 곳이었냐 이런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살짝 시간이 지체돼서 네, 결혼했습니다. 네, 질문은 이 정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를 마쳤는데요. 지금 실시간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네이버 온라인 카페에 가시면 저희 시청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클래스 보신 소감을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또 저희 소프파스타 시식하실 수 있는 시식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 자세한 공지사항은 저희 피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보신 이 클래스 영상도 추후에 언제든지 저희 피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오늘 쿠킹 클래스 뭐 간단하게 이제 만드는 법을 보셨는데요. 앞으로도 뭐 3탄, 4탄, 5탄 계속적으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피자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이 쿠킹 클래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